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구독자 한 분이 지난번에 이제 메이팅하다가 다쳤던 블러드 에머린 이 친구의 상태를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 오프닝으로다가 이 친구의 상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셋 중에 이제 이 친구인데요. 한번 들어서 보여주실래요? 원래 여기가 물렸던 데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지금 살이 다 아물었어요. 배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배쪽. 그래서 배쪽은 흉터가 살짝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 있어요. 약간 파여있는 그 네. 정도. 네, 거의 다 이러고. 낫죠, 이러면은? 네, 다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 수컷, 이 블러드 에머린하고 1대2로 블러드 에머린 그룹으로 지금 메이팅을 붙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붙일라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뭐다 났는데. 어쨌든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이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라고 관목 림에 사는 꼬리가 굉장히 긴 초록색 도마뱀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사키시마 리자드,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 해가지고 이제 일본 사키시마 섬에 서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간간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의 뭐 저희 말고는 유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두 발로 서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가 한 쌍을 데리고 있는데 딱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수컷, 그리고 이 친구가 같이 났더니 갑자기, 아, 맞다. 얘가 암컷. 얘가 암컷이고요. 이 친구가 수컷입니다. 암컷은 꼬리가 약간 이렇게 미세부절이라 그러죠? 약간은 이렇게 약간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컷, 암컷 이렇게 한 쌍을 데리고 있고, 사실은 이게 분양이 되게 잘 됐거든요. 재작년부터 제가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완판. 굉장히 분양이 잘 됐던 친구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분양이 안 되네요. 가격은 오히려 내렸죠. 가격은 오히려 내렸는데, 성체 한 쌍이니까 내렸는데 분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분양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굉장히 길고요. 이 꼬리가 길다고 꼬리를 막 잡으면은 사정없이 잘라버리니까 꼬리는 최대한 잡지 않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빨라 보이는데 이 친구들의 엄청난 장점이 딱두 가지가 있는 것, 아, 세 가지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예쁩니다. 딱 보면 그냥 이뻐 죽겠죠. 그냥 너무 이뻐요. 생긴 게. 실제로 제가 이 썸네일에 첨부한 그 피규어, 일본에서 파는 피규어인데 그 모델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을 산지로 하는 일본 대표 국민, 뭐랄까, 좀 애완, 리자드. 두 번째로는 이 성격. 이 핸들링이 이렇게 수월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은 거의 그냥 날아다니거든요. 사람을 정말 극도로 무서워하는데 얘네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없다기보단 좀 덜하죠. 상대적으로 핸들링이 쉽다는 게이 친구들의 두 번째 장점이고요. 잠깐만 계속 기어 올라오네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휴 야씨 잠깐만 어, 조심해 꼬리 자른다. 자, 세 번째 장점이라고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곤충을 먹이지 않아도 된다. 바로 슈퍼푸드로 키울 수가 있다.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 가골 게코처럼 곤충이 베이스가 된 슈퍼푸드로 키울 수가 있다는 아주 엄청난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사육 환경은 일단 저희가 꾸며준 거는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그냥 이제 뭐 습계 바닥재를 썼는데 물에 뭐 이렇게 젖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하루에 한두번 정도만 분무를 해주면, 한두 번 정도 분무를 해주면은 그냥 키우실 수가 있고요. 은신처를 넣어놨는데 은신처에 들어가는 건잘못 봤어요. 숨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이. 그다음에 유목 널어줬고요. 넝쿨 널어줬고요. 그다음에 UVB 틀어주고 히팅은 꺼졌습니다. 얘네들이 30도 이상 되면은 좀 힘들어해요. 한 23도에서 28도가 적정 온도니까. 아, 데려가실 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소개를 마쳤으니까 사육장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가 수컷이에요.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작습니다. 덩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암컷은 글쎄요, 지금 약간 배가 조금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막 불러오고 있어가지고 임신을 혹시 했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얘네가요, 그 따로 시즌이 없어요. 시즌이 없고 그냥 키우다 보면은 1년에 한번 정도 번식이 된다고 하고요. 부화 기간은 3개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이 안될 거라면은 차라리 빨리 알이라도 낳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대장입니다. 땡큐. 오, 이쁘다 이거. 이것도 이쁘죠? 턱을 딱 괴고 있는 아잔틱.
얘가 제일 이뻐요. 저는 우리 비어디 중에서는 요거는 시트러스 수컷, 요거는 클라운 아가마 한 쌍 이렇게 딱 살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살았어요. 얘네 진짜 분양이 안 돼. 거의 안 돼. 분양하는 게 거의 불가능이죠. 전화가 오네요. 여기도 이제 빨간 비어디들 있고, 여기는 이제 화이트 트리프로 블루 아이 있습니다. 여기 사육장 두 개가 비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월요일 날 수입이 들어오면은 차겠죠. 우리 육지거북이들 등치별로 이제 체급별로 한라급, 백두급으로 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고요. 아, 레오파드 게코가 진짜 징그럽게 많습니다. 지금 아 너무 많아요. 그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대왕습식은신초 이런 거 보셨습니까? 대왕습식은신초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산란한 애들 암컷들 쉬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산후조리원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알을 산란을 하고 빡세게 먹여야 돼요. 이거 벌써 뚱뚱해졌잖아. 빡세게 먹이면은 이제 2차, 3차, 4차, 5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가지는 않을 거지만 한 8차, 한 6차까지는 갈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영양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후조리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 지금 레오파드 게코가 너무 많아요. 그만 찍을게요. 네, 그만 찍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토요일인데 진짜 손님이 참 없네요. 땡큐.